그러므로 우리 소셜미디어 팀에서는 말이야 MZ세대를 겨냥한 시트콤을 제작해보는 거야. 자, 좋은 의견들 좀 한번 내보라고. 어, 영관이가 MZ세대니까 영관이 아이디어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. 네. 주사님들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? 나 오늘 완전 프리해. 우리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자. 좋다 좋다. 오늘 모여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의 길게 하는 거 싫어하지? 회의 안 하고 고생들 했고. 근데 오늘 퇴근하고 뭐하나? 오늘 우리 팀 회식하나요? 저는 좋습니다 팀장님. 집에 전화해야겠다. 그래,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말이야 드넓은 바다가 있는 한집 보고 딱 좋네. 요즘 인스타에서도 핫하던데 팔딱 뛰는 광어 한 접시에 살얼음이 살짝 낀 소주 한 잔. 와 팀장님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. 그럼 오늘 한진포구로 가시죠. 팀장님 저는 오늘 강아지 밥을 줘야 돼가지고. 에이 괜찮아 괜찮아 강아지 데리고 와 데리고 와. 아, 모두 괜찮지? 오늘 어째서 저 형 아파서 피카 가야 할 것 같아요. 뭐? 사랑니가 아프다고? 그럴 땐 소주로 소독해야지. 내림씨는 뭐 별일 없지? 네? 오늘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기로 해서요. 몇 명이나? 3명 정도? 아, 오라 오래. 자, 수고들 했어. 10명 정도 예약하라고. 네? 그러면 제가 예약할게요. 응. 수고들 했어요. 아, 영관!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오늘 네가 쏘는 거지? 네? 제가요? 충전해요. 오늘 집에 남자 아, 남자친구래. 나 오늘 완전 프리해.